고대 그리스 터키 남동 해안의 도시 리키아의 산에서는 항상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독사, 염소, 사자가 있는 이 산을 보고 사람들은 꼭대기에 사는 괴물의 이름을 따 키메라산이라 불렀다. 키메라는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었다. 사자머리에 염소 몸통, 그리고 무시무시한 독사의 꼬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산을 태우던 키메라는 고대엔 썩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럼 지금 키메라는 어떤 의미일까? 키메라는 머리와 몸통이 다른 생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 일부를 다른 생물의 유전자에 삽입해서 이식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일반적인 이종 장기 이식의 수술 방법이 아닌 돼지의 장기 배아를 이용한 키메라 장기 이식 연구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인간 돼지 키메라 연구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승인하였다. 불과 1년 전인 2015년 NIH는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돼지 키메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여 인간 돼지 키메라 연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왜 미국 NIH는 1년 만에 인간 돼지 키메라 연구 모라토리엄 선언을 뒤집었을까? 키메라 연구가 재개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식용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인간 돼지 키메라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장기 이식 대기 환자 수에 비해서 기증자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일 22명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서 끝내 사망하고 만다. 돼지는 다른 포유동물들에 비해서 생리와 장기의 형태가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 하지만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그대로 이식하면 치명적인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가 있고 사람의 몸은 격렬한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면역거부 반응 없이 돼지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을까? 현대생명공학은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다.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는 RNA 그리고 DNA의 하이브리드인 인공효소이다.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의 RNA가 질병을 일으키는 DNA 염기효소를 찾아내고 유전자 가위 효소인 DNA가 이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염기 서열을 잘라내는 현상인 표적 이탈을 해결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현실에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 게 사실이다. 그러던 중 올해 2018년 4월 서울대와 엘버타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유전자 가위의 정확도를 1만 배 이상 높였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밝혔다. 이들은 안내자 RNA 중의 일부를 가교획산으로 바꿔서 실패 확률을 낮췄다.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제거가 끝나면 키메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한 달 정도 된 돼지의 배아에서 특정 장기를 만드는 DNA를 추출한다. 장기가 필요한 환자의 피부세포를 이용하여 역분화 배아줄기 세포를 만든다. 역분화 배아줄기 세포는 특정 장기를 표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환자의 역분화 배아줄기 세포를 돼지의 배아에 삽입한다. 돼지의 배아를 대리모 돼지의 자궁에 착상시키면 인간 키메라 돼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돼지는 근육과 장기에서 사람의 세포를 키워내 특정 장기를 자라나게 한다. 돼지에게서 자라난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하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나게 된다. 실제로 2017년 8월 중국 후난성에서 한 실명위기의 청년이 돼지의 각막을 이식받고 시력을 거의 회복했다. 2015년 돼지의 각막이식 정식 승인 덕분이었다. 앞으로 다른 키메라 장기들도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의 도움으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과거의 연구는 생명 윤리적으로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과학계는 새로운 기술들 덕분에 예전에 비해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인간 키메라 연구에 사용된 기술들은 과연 완벽할까?